네, 예수께서 강의 23번째 시간, 에스겔 39장 1절부터 보는 시간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 그러므로도 인자야, 고객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바란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희 여섯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내 왼손에서 내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너희 온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각종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네가 들판에 쓰러지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마곡과 섬들에서 태평하게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로 불을 보내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아니라. 그리하여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것이요. 또 그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니 이방으로 내가 주곧 이스라엘 계신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리라. 자, 에스겔 38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별개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여기서 이 38장과 39장의 시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없고 어떤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38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3차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해석을 제가 취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스코필드, C.I. 스코필드라든지 그 이후에 세대주의자들이 보통 해석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본 것이요. 저도 그리고 저는 이중계시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천년왕국 끝에 있을 곡과 마곡의 그 전쟁,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그 전쟁으로도 중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에스겔 38장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 같은 경우에는 곡이라는 또 동일한 대상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 이 38장의 상황이 이어지는 전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고객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메섹과 투발한 고가. 자, 38장 2절에서도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인 고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통치자, 그리고 여기 39장에서는 메섹과 투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왕과 최고 통치자, 뭐큰 차이는 없겠지만 하여튼 용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2절에서 너를 돌이켜 너의 여섯째 부분만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올라가게 해서 이스라엘 산들 위로 인도한다. 또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은 이 38장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부분만을 남기고라는 것은 각별한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왜 여섯째 부분만 남기냐? 여섯째 부분이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기서는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러시아가, 그렇죠. 메섹과 투발이라고 할때 러시아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거기서 군대가 올라와서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건이 38장에도 있었고 39장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39장 같은 경우에는 여섯째 부분만을 남긴다라고 했으니 전멸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부가 남겨지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장에서 3차 대전을 말하는 것이고 39장에서 4차 세계대전, 즉그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38장에서는 러시아가 공격했는데 그럼 39장에서 왜또 러시아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제 38장에서 러시아가 그 이스라엘을 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전멸했죠. 쳐들어온 군대가 전멸을 했습니다.
근데 39장에서는 또 등장하기 때문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내 왼손에서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자, 적 그리스도도 활을 들고 있는 존재죠.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그는 화살이 없는 채로 활을만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정복자, 승리자, 그러한 그 연류관을 쓴 입장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 화살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존재, 고기라는 존재가 단순히 러시아의 왕이라기보다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활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4절, 너와 온 부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 쓰러지리라. 이건 특별한 것이 없고, 각종 새들과 짐승들에게 삼키게 할 것이다. 이게 관건이란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38장에서는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새들이 먹어치운다. 그 시체들을, 전사한 시체들을 새들이 먹는다는 것은 38장에 없었죠, 분명히. 없었고, 39장에서는 새들이 이 군대의 죽은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새들뿐만 아니라 들의 짐승들도 나오지만, 어쨌든 그들이 먹는다라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황은 역시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던 것인가? 계시록 19장 21절에서,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새들과 짐승들에게 먹힌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기라는 것은 이제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5절, 네가 들판에 쓰러지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네가라고 했을 때 이게 적 그리스도도 그 군대와 함께 죽는다는 뜻이죠. 불못에 던져진다. 6절, 내가 마곡과 성들에서 태평양에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 불을 보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불을 동반해서 오시는 것과 관련되는 얘기일 수가 있겠죠. 그 불이 어떤 불이냐? 심판의 불이겠죠. 그리고 그 불을 주님께서 결국 그 에덤에 있는 불못으로 구현시키실 것이요. 예, 그 세상을 그 심판한 불이 에덤의 불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불을 보낸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 지상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계시록 20장에서 세상을, 하늘과 땅을 태워버리는, 하늘들과 땅을 태워버리는 그 불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부 지역의 일부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불을 얘기하고 있지, 온 세상을 태우는 그런 형태의 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이건 좀뭐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알수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7절에서 그리하여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것이요. 자, 여기서 그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랬었다. 이스라엘이 아직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 전쟁의 결과로 완전히 깨끗하고 그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쪽에는 이건 지상 재림이죠. 주님이, 물론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좀 전에도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회복이 되는 과정이 있지만은 결국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주님 재림하신 직후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지상 재림과 관련된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즉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 이방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주곧 이스라엘에 계신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리라. 자, 대환란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이방은, 즉 세상과 그 모든 나라들은 주님께서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야지 그들은
그 사실을 시인하게 될 것이요. 주님이 창조주이시자,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시자, 또 심판주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시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요. 이방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8절. 보라, 그 일이 이르고 그 일이 이루어지리니 이 날이 내가 말했던 그 날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의 불을 넣어 태우리니, 무기들의 불을 넣어 태우리니,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이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들에서 어떤 나무도 취하지 아니하고 상림에서 어떤 나무도 자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불로 무기들을 태울 것이며, 또 그들은 그들을 약탈한 자들을 약탈할 것이요 그들을 강탈한 자들을 강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8절에서부터 이 단락이 우리한테 예시해 주는 것은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날이 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신구약 통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날, 온 인류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주의 날이죠. 네, 물론,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는 것은 7년 활란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협소한 의미로 말할 때는 이것은 지상 재림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예. 반면에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공중 재림이죠. 이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 때에도 알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날 있고 구약에서는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 주의 날에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 체제의 심판, 민족들의 심판의 날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수립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그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인데, 주님께서 어떤 8절에서 다른 단서 조항을 붙이지 않고 그냥 그 날이다, 이 날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다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바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지상 재림의 날이니까, 아, 그 날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요. 물론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네, 이건 공중 재림은 당연히 아니죠. 만약 이것이 그 일이 휴거나 공중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전쟁은 그야말로 38장의 그 전쟁과 같은 전쟁이 되겠지만, 즉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요. 이것은 지상 재림이 분명합니다.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을 불러 태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 이후에 있을 그 처리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끝나고 우주적인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후 처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천년왕국 이전에 있어야만 되는 전쟁이 분명한 것이요. 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묘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에도 있고 또 스가랴서에도 있지만, 스가랴서를 저만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아니다. 제가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착각했네요. 스가랴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2장 4절과 미카서 4장 3절인데, 둘다 읽어보죠.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미카서 4장 3절에서는 또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자, 동일한 상황을 이두 구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절도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이 적어도 1000년 동안의 평화가 있기 전에 있을 그러한 엄청난 세계 전쟁이 대전이죠. 그 전쟁이 있을 장소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무깃도, 아마겟돈이라는 그 장소에서 그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해서 세상의 모든 군대라든지 무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고철이 되어버린 것이요. 고철이 되고 태울 것은 태우고 이게 처리할 것은 고철들은 처리를 해서 결국 그것을 다 7년 동안 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이것을 태워서 불로 태워서 무슨 연료로 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냥 뭐지? 어떤 심판으로서 태운다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들에서 어떤 나무도 취하지 않고 나무도 자르지 않고 불로 태운다. 그래서 이걸 연료로 쓴다. 우선 뭐 발전용이라든지 난방용이라든지 그런 연료를 말하는 것이요. 불로 태워서 뭘 쓴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세계 모든 무기들이 다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집결해서 한꺼번에 다 이게 쓸모 없어질 텐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취해가지고 연료로 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약탈한 자를 약탈하고 강탈한 자를 강탈하리라. 이스라엘이 약탈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강탈당할 것이다. 이런 대목인데 이것은 역시 38장하고는 구별해야 되겠죠. 자, 38장의 맥락은 좀 달랐었죠. 38장 11절,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 38장 당시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이 땅이다. 빗장이나 문도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산다. 이런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다가 갑자기 곡과 마곡과 메섹의 초월, 곡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 갑작스럽게 38장에서 공격을 받고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약탈을 당하고 강탈을 이미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이 적합하죠.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이 계속 당하다가 특히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난타를 당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다시 회복한다. 오히려 보복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에 아주 부합하는 얘기입니다. 11절. 그날은 내가 곡에게 이스라엘에서 무덤을 한 장소를 주리니 바다 동편에 있는 행인들의 골짜기라. 그것이 행인들의 길을 막으리라. 또 그들은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그곳에 매장하리니 그곳이 그들이 그곳을 함원 곡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게 할 것이냐. 참으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리니 이 일이 그들에게 유명하게 되어 그날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사람들을 늘 하는 일에서 격리시켜 그들로 그 땅을 거쳐가면서 지면에 남은 자들을 행인들과 함께 매장하게 하여 그 땅을 깨끗게 하리니 7달이 지난 후에 그들이 살펴보리라. 그 땅을 통과하는 행인들이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식을 세워 매장하는 자들이 함원곡 골짜기에 매장할 때까지 두리라.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깨끗게 하리라. 자, 저또 여기서 7달 동안에 시체를 매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매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적에도 이것은 적어도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 고구의 전쟁은 아닌 것이죠. 그때 그 에스겔 아니 계시록 20장의 그 마지막 전쟁 그것이 끝난 후에는 바로 이 우주적인 불이 태워져서 매장할 필요도 없고 태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예. 주님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얼마나 많았으면은 또 그걸 처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면은 7달이나 걸리냐 이것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은 숫자가 심히 적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 2억,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최소 2억의 군대가 거기로 올 텐데 사실은 2억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왜냐면 최소 동강에서 오는 무리들만 해도 2억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잡다한 그 더하면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죽은 것이요. 그 사람들을 매장하는데 얼마나 그 골치를 앓겠어요. 그래서 7달 동안 매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한 장소를 줄이니 골짜기를 무덤으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이게 무덤을 파가지고 매장하기, 땅을 파가지고 매장하기엔 턱도 없으니까 아예 그 골짜기를 시체로 메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행인들의 골짜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그 행인들의 골짜기가 어디 있느냐? 바다 동편에 있다. 바다라는 것은 이제 지중해를 말할 것인데 지중해 동편에 있다고 했지만 사실 어딘지는 모르죠. 근데 아마 이제 무깃도 골짜기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골짜기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아마겟돈 전쟁은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시체들을 운반해서 매장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서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니 그 일이 그들에게 유명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죠. 그것은 즉, 파라오와 그를 따르는 이집트의 모든 정예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몸만이 아니라 그냥 평화롭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이 들어갈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았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표적들에 대해서 지나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경고를 남겨놓으신 것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 만큼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홍해에서 그 시체를 수장시키고 그 시체들이 이제 해변에 널려 있게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 떨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를 이 비참한 최후를 주님께서 7달 동안 시연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요. 온 이방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경이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최소 2억의 시체가 한 번의 전투에서 죽어서 그렇게 매장되는 광경을 누가 목격했던 것이요? 아무리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 사람은 없죠. 수십만이 고작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잔인성을 발휘하고 전쟁이나 대학살을 벌인다 해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숫자는 고작 해야 뭐 수만에서 수십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소 2억 단위로 죽이시는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온 지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안 두려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그 일이 그들에게 유명하게 되고 잊혀지지 않을 일이 되어서 결국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4절에 늘 하는 일에서 격리시켜 매장하게 한다.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시체를 매장하는 일 자체는 즉그 장의사 일이나 시체 위험하는 일이나 뭐 매장하는 일이나 이런 종류의 일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입니다.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은 진영 밖에서 이렇게 격리가 일시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격리시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그 시대는 이제 율법 시대로 사실상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시대다. 그래서 시체를 매장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격리가 되는 것이다. 그 땅을 거쳐가면서 매장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 군대는 한 군데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좁은 지역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즉 카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에 단에 이르기까지 전그 국토에 죽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걸쳐서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다 처리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그 땅을 통과하는 행인들이 사람 뼈를 보면 표식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 이제 통과하는 행인들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아마도 뭐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성전 경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이제 40장에서부터 성전에 대해서 본격 다루기 시작할 것인데, 이 천년왕국 성전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은 철장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어서 거기에 계시죠. 만주의 주. 그 지금은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고 그래서 성전 세우려고 하지만은 세워도 그것은 칠령혼란이 되면 적그리스도한테 넘어가 버리고 결국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이요. 환란 성전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그 돌무더기가 된그 제3 성전을 치우고 다시 화려하고 웅장한 천년왕국 성전을 이제 짓게 되신 것이요. 그 짓는 게 얼마나 걸릴지 그건 모르지만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니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성전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은 곧바로 와서 경배를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행인들이 분주하게 그 땅을 오고 가야 되는 것이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 경배하러 오는데 그 오는 길에 시체들이 널려 있으면 그거는 부정한 일이죠. 마땅히 없어져야 되는 그런 시체들은 치우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적으로 7개월 동안 그 땅을 정결케 만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마도 이게 이방인들이 와서 이 일을 수행해야 될 것이요. 유대인들의 그 숫자만 가지고서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환란이 끝날 무렵에 남은 숫자가 적어서 또 물론 그들이 부활하기도 하겠지만 하여간에 이방인들도 같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니라. 이게 그 시체를 매장하는 본부 역할을 하는 성읍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 인자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모든 깃발린 새와 들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르라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나의 재물 즉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베푸는 큰 재물 사면에 모여서 너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고 땅의 통치자들과 바산의 모든 살진 짐승인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 피를 마실지니라. 너희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푼 내 재물에서 배가 부를 때까지 기름을 먹고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실지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식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들과 모든 전사들로 배부를지니라. 주 하느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내 영광을 이방 중에 두노니 모든 이방이 내가 행한 나의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놓은 내 손을 보리라. 그래야 이스라엘 집이 그날 이후부터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17절은 이제 욥기 39장 19절에도 나오고 잠언 30장 17절에도 이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핵심적인 본문은 계시록 19장이겠지만은 새들이 모여서 잔치에서 뭔가를 이제 먹고 있는데 18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사의 고기, 땅의 통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산의 살진 짐승, 순양, 어린 양, 염소, 수송아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사라든지 땅의 통치자는 문자적인 것이지만은 살진 짐승, 인, 순양, 어린 양, 염소, 수송아지 이 부분은 죽은 사람 시체에 그 사람 시체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이 또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비유적 표현의 사용하는 이유.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비유를 통해서 더 이렇게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가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설적인 묘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잔혹할 수가 있죠. 네, 물론 성경이 잔혹하고 참혹한 이야기를 미화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그 증오문학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은 이제 19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나 그런 반기독교 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을 어떤 죄악상을 과거에 끔찍했던 어떤 역사들, 제노사이드, 민족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그런 전쟁들, 카나안 정복 전쟁 등등 또는 식인 행위, 그렇죠? 사람을 뭐 자식을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식인 행위까지도 다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끔찍한 책이다 해서 19금이다 얘기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려도 해주신 것이에요. 심약한 사람들이 기절할까 봐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실상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본다면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지만은 이런 표현으로 주님께서 대체하신 것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 베푼 내 재물에서 기름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하겠습니다. 새들을 위해서 이 식탁을 준비하셨다. 너희 나의 식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들과 모든 전사들로 배부를 지니라. 주님께서 새들을 아끼시냐? 새들을 돌보시는 주님이시냐? 물론 그렇죠.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그런 창조물들을 돌보시는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은 사람만 고생하면서 사람만 힘든 기간이 아니라 새들이나 땅의 짐승들이나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들까지도 바다 생물들까지도 엄청난 시련을 겪는 또 엄청난 죽임을 당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요. 그럼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 나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새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얼마나 새들을 무시하는지 아시죠? 새 대가리라든지 이제 뭐좀 모질한 사람은 닭 대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이제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의 상징으로 쓰면서 국가의 문양이나 어떤 가문의 문양으로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험 있는 새고 용맹스럽고 이렇다고 해서 바다에서는 고래가 그렇지만은 이게 육지에서는 사자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제 독수리 이렇게 쳐주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동물원에서 그 야수성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새들을 보니까는 별로 안 무서워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티벳이나 저 네팔, 부탄 이런 데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새한테 먹이로 주는 소위 말해 그 조장을 지낸다고 하죠. 그 조장을 지내는 것면 그 아주 끔찍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다는 것인데 그런 게그 사람들이 뭐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인류 역사에 기다리고 있는 이 희대의 사건, 그야말로 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 7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또 흉폭하게
짓밟았던 자들의 최후를 이렇게 주님께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새들보다도 더 새들이 발 밑에 밟히게 만드시는 것이요. 그래서 21절, 내가 내 영광을 이방 중에 전하노니 모든 이방이 내가 한 나의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놓은 내 손을 보리라. 내가 행한 나의 심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민족들의 심판, 즉 양들과 염소를 나눠서 심판하시는 그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아마겟돈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지민이 그날 이후부터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날 이후부터, 즉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여호와 라파이시며 또 여호와 이레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때서 인정하고 또 깨닫고 또 시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23절, 이방은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사로잡혀갔던 것을 알 것이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기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고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줬더니 그들이 모두 칼에 쓰러졌느니라. 그들의 불결함과 그들의 범죄함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행하였고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다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온집 위에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23절은 사로잡혀갔다. 이스라엘 집이 죄악으로 인해 사로잡혀갔다. 어떤 사로잡힘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은 민족적인 사로잡힘은 1번 아시리아, 2번 바빌론, 3번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로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티오코스 같은 경우는 사로잡아간 것은 아니니까 그건 빼더라도 AD 70년 티투스 로마.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적 그리스도의 로마가 잡아갈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리아 지나갔고 바벨론 지나갔고 70년 포로 지나갔고 로마도 역시 역사로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한 번의 사로잡힘이라는 얘기요. 한 번의 민족적 사로잡힘이 유대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부활시킬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본토로부터 사로잡혀서 이방으로 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25절에 말씀하는 맥락은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사로잡혀가는 그 적그리스도에 의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 즉 지상 재림으로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본토 복귀가 된다. 이스라엘의 온 지위에 자비를 베풀고 온 지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질투할 것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서 질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게 이혼한 사이죠. 이스라엘은 이혼한 아내입니다. 이혼한 상태. 그러니까 이건 잠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일시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상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혼인 관계가 다시 돌아온 것이요. 유대인들이 새 언약, 뉴 카비넌트,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는 뉴 카비넌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서 다시 복귀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질투하심으로 이방들을 책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더럽히고 짓밟고 또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가하는 악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또 자기 자신이 모독받은 것 같이 이렇게 대응하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그들의 땅에 평안이 거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을 때, 그후 그들의 땅에 평안이 거하고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수치와 나를 거역하여 범죄한 범죄를 짊어졌도다. 평안이 거하고, 이것은 그 후라고 했기 때문에, 사로잡힌 자들을, 잠깐만. 아하. 그들의 범죄를 짊어졌도다. 그후 그들의 땅에 평안이 거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을 때, 언제를 얘기한 것이죠?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수 있고 아무도 어떤 민족도 어떤 외적도 유대인들을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된가? 그들의 수치, 나를 거역하여 범죄한 그들의 모든 범죄를 짊어졌도다. 자, 유대인들의 수치가 즉그 그들의 과거 반역하고 배교했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경과 모세 계명들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또 메시아를 거부했었던 그들의 치욕스러운 역사, 이방에 흩어져서 살았던 그 역사, 본토를 되찾지 못했던 그 교회 시대의 역사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상기시킨다는 얘기예요. 평안히 거하면서도 그것은 그들에게 반면 교사로서 계속 남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뉘우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범죄를 짊어졌도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지만 이렇게 그들이 상기하고 복귀하도록 이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형으로 썼기 때문에 그 후라고 하고 과거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제 25절과 26절의 관계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후라고 했을 때 이것은 25절과 이어지는 그 후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절, 내가 그들을 다시 백성들로부터 데려오고 그들 원수들의 땅으로부터 그들을 모으고 많은 민족들이 목전에서 거룩하게 되었을 때, 다시 백성들로부터 데려오고 그래서 역시 재림입니다. 다시 백성들로부터 데려오고 원수의 땅으로부터 모으고 또 역시 재림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들을 목전에서 그들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을 때 지상 재림입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나, 여기서 또 역시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하면서 28절이 가기 때문에 회복되면서 또 잡혀가느냐, 그러면 잡혀갔다가 회복됐다가 또 잡혀갔다가 회복됐다가 이런 식으로 좀 혼돈스러운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역시 좀 문맥이 또 바뀌면서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본토로 모았으며 그들 중 아무도 더 이상 거기 남기지 아니했으니 그들이 나를 주 그들의 하나님 줄 알리라. 역시 재림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내가 더 이상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부었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23절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죄악을 이제 사로잡혀간 걸 알고 그들로부터 숨겼고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고 칼에 쓰러졌다. 자, 이거 아까는 제가 사로잡혀갔음을 적그리스도를 가리켰죠. 직접적으로 그렇고 과거의 역사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교훈으로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마지막 사로잡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이건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결함과 그로 인해서 지금 역시 대환란의 상황입니다. 23절 대환란, 24절 대환란, 25절 재림, 그리고 26절 천년왕국,
재림과 천년왕국, 또 27절, 또 대환란으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28절 다시 재림. 그리고 29절 또 천년왕국.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ABC, ABC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본문 안에서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이런 식으로 구절마다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점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구절하고 이어서 읽다 보면은 재림했는데 왜또 대환란이지? 주님 재림하신 상황인데 왜 뒷구절은 또 대환란 같은 얘기가 나오지?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적에 예언을 특히 해석할 적에 반복의 원리를 주의해야 되는 것이요. 이거는 많이 반복,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예언의 성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짧은 본문 안에서도 재림과 천년왕국과 대환란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의 원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실 적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한테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1차 당사자로서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배교했는지 아시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거기에 if를 붙인 것이요. 만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변수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인간들이 뉘우치면 내기로 했던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신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나서 니느웨의 회개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심판을 유보시킨 것이 분명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대환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니다는 얘기요.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명확하게 이게 못이 박힌 이게 그 정확하게 이루어질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환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온 인류가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면 즉 한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대환란 이러한 것을 철회하시고 이 땅에 환란 없는 재림을 가져오실 수도 있을까요? 자, 그런 가정법은 사실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수 없는 반복을 통해서 재림과 재림에 수반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사실들인데 그걸 뒤집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대환란을 주시더라도 그 엄청난 과정 환란의 과정 안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더 많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허용이 됩니다. 많은 환란 자체가 없어진다.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실이고 이건 변수가 없으니까 꼭 믿어라. 이렇게 해서 자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성경에 그 사람은 이제 세대주의를 알고 라크만 신학을 조금 접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해석을 왜 그렇게 꼭 무슨 대환란 천년왕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환란 뭐 환란성도 이런 해석을 왜 자꾸 그렇게 강조하느냐 교리적인 그 해석을 왜 그렇게 막 따지느냐 성경은 그냥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환란 교리니 뭐 그런 걸 이렇게 저기 엄밀히 따지는 것이냐 하면서 불평 비슷하게 또는 자기는 그렇게 해석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방침하고 어긋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세부적으로 상세히 이렇게 나눠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자기 보고 싶은 대충 어떤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경이 대부분의 본문들이 따분한 본문이 되어버린 것이요. 감동을 주는 글귀를 수집하는 사람처럼 어떤 그 시집이나 수필집이나 이런 것에서 뭐 내가 인용하기 좋은 표현 수집하는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 무슨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써먹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똑같은 짓을 한 것이요. 어떤 감동적인 성구만 찾아서 예, 그것만 이제 집중 암기를 해서 어디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 하고 싶을 때 그런 글귀를, 그런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정확성, 그 하나님께서 비중을 두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이게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야 되고 이런 비중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보기 좋은 것, 느낌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재미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말씀이 뭔지 그걸 알고 그 말씀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대환란이 중요하다. 그래서 재림이 중요하다. 또 환란 성도의 겨울이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무단하게 뭐 중요하다고 억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대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에 대해서 따분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게 따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니까는 우리도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좀 인용하려다가 인용하지 않고 지나갔던 본문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 우리가 17절에서 새들이 잔, 그, 시체들을 먹는 그 새들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욥기 39장 19절을 얘기를 했었죠. 욥기 39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건너가서 좀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번 시간을 뭐또 시간이 나오면 한두 구절 더 살펴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39장. 욥기 39장 19절인데 말들 독수리 이 본문이 나오는데 19절부터 39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전체 해석하면 시간이 딱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냐? 내가 그 목을 천둥 같은 소리로 못 입혔느냐? 너는 그를 황충처럼 두려워하게 할수 있느냐? 예, 그의 목, 콧구멍의 영광은 무섭도다. 그는 골짜기에서 땅을 긁으며 자기 힘을 즐기며 무장한 군인들을 맞으러 나가느니라. 그는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느니라.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그를 향해 덜컹거리고 그는 맹렬함과 사나움으로 땅을 집어삼키며 그 소리가 나팔 소리라고 믿지도 않는도다. 나팔 소리가 나면 하하하며 웃고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제장들의 호령과 외침을 듣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말을 타고 오죠.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흰 말들을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군대와 대치하는 그러한 땅에 말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 말들은 보통 말이 아니다는 얘기요. 보통 말이 아니죠. 아마겟돈 전쟁에 동원되는 그 말들은 괴물 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뭐 꼬리는 뱀 같고 머리는 이제 사자 같고 뭐또 이제 불을 뿜고 이런 괴물 말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자기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세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두려움을 비웃는다. 자, 물론 전투를 위해서 훈련된 군마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용맹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투를 위해 훈련된 말들이라 할지라도 예, 그 여러분이 어떤 전쟁 영화나 뭐 이런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말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말들도 총에 맞으면은 부들부들 총이나 활에 맞으면은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처럼 겁을 내기도 하는 것이요. 예. 여러분이 전쟁과 평화, 뭐 이런 그 영화나 작품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말들을 몰고 이제, 이렇게 호요 속으로 또 이렇게 그 일제 사격하는 앞으로 이렇게 돌격하는 하면서 이제 그 말들의 용맹성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전차라는 것이, 탱크라는 것이 발명이 되기 전까지는 말만큼 이런 그 돌격에 유용한 존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전쟁의 중추적인 역할은 말들이 했었던 것이요. 예. 그 말이 역시 인류 역사 마지막을 장식한다기보다는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걸 제외하고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아마겟돈 전쟁에도 역시 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말들은 괴물 말들로서 이런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소리가 나팔 소리라고 믿지 않는도다. 나팔 소리는 물론 전쟁터에서 돌격이라든지 이런 지팔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 나팔 소리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팔 소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그 엄청난 나팔 소리가 동반이 될 텐데 그렇죠.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었던 그때에도 나팔 소리가 있었고 또 히브리서에서 역시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이런 히브리서 12장 18절로부터 너희가 이런 것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는 산도 아니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구하였느니라. 땅의 시온산에서 있었던 현상, 나팔 소리, 또 하나님이 친히 말하시는 음성, 그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은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었던 것이요. 사람도 두려운데 말들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들은 그 두려움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자연적인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죠. 26절부터 30절까지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매가 너희 지혜로 날겠으며 남쪽을 향하여 나를 펴겠느냐? 독수리가 내 명령에 올라가며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느냐? 독수리는 바위 위와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보는도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빨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자, 매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독수리는 어떤 존재로서 말씀하는 건가?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 즉 전쟁터에 시체들이 널려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먹는 소위 맹금류라고 하는 새들은 독수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그 여러 가지 종류의 새들이 시체를 먹습니다. 뭐 까마귀도 시체를 먹죠. 갈가마귀, 까마귀들도 시체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새들 중에서 여기서는 독수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들이 등장해서 시체를 뜯어먹는다. 이거는 좀 각별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즉 아마겟돈 전쟁은 엄청난 독수리들이 와서 물론 다른 잡새들도 같이 섞여 오겠지만은 독수리가 주축이라는 얘기입니다. 독수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독수리가 엄청난 시체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때 이것은 아하, 이거 아마겟돈 전쟁의 후에 있을 독수리들의 시체들을 먹는 것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게 되면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시체가 사방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 전체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서
온 세상의 독수리들이 하나님의 명령, 소집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서, 온 세상의 독수리들이 북방고, 남방고, 중위도에 있는 모든 독수리들이 다 이스라엘로 집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이제 새들이,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가야 될 지점을 향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비행하는 것을 사람들은 신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자연이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하나님이 그런 본성에 그런 지혜를 넣어줘서 할수 있게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전 세계로부터 모아서 그리로 보내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독수리들이 와서 시체 처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관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사로 두는 것들은 좋은 것들이죠. 이 시대 어떤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떤 그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신약의 교리적, 교훈적인 구절들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간 역사의 책이라든지, 또 이제 잠정적인 책이라든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당이 되는 잠정적인 책이라든지, 뭐 단순히 교훈만 받으면 된다든지, 자, 구약에서 교훈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한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교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훈도 보고 교리도 봐야 되는 것이요.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지어 모든 세상 만물과 어떤 역사책이든지 동화책이든지 교훈은 다 나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이솝 오아를 읽더라도 거기서 어떤 교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헤로도투스의 역사서를 읽어도 교훈은 발견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이것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반복이 될뿐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결정적으로 한 방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읽을 때에, 그러니까 어떤 구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찾기보다는 하나를 건지든지, 0.5개 건지든지, 그거밖에는 수준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를 들으면, 두셋을 알면 참 잘하는 사람이고, 그 이상 알면은, 즉, 피터 락만 목사님처럼, 대여섯 개, 심지어 10개,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노력과 땀의 결과로, 수많은 세월과 성경을 읽었던 그런 역사로서, 그런 결과물로서 나오는 것이지, 거저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순차적이고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신학자들, 어떤 그 책을 썼던 사람들, 주석 성경을 썼던 사람들, 그 양서를 썼던 사람들의 교훈들이 있죠. 그들의 교리들, 발굴해냈던 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우리한테는 기초 지식으로 되는 것이요. 이 시대에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기초 지식들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바로 크라니스 라케인의 세대적 진리라든지, 또는 C.I. 스코필드의 스코필드 성경이라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피터 락크만 박사의 주석서들과 또 락크만 성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기초 지식을 받은 것이요. 물론 락크만 박사의 지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고급 지식이죠. 이거 자체를 마스터한다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특히 이제 38장과 39장을 정리하고 넘어가면서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라크만 박사도 38장을 완벽하게 해석 못했습니다.
39장도 대부분 잘 해석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23절로부터 이 29절까지 제가 마지막 단락을 해석하면서 저 자신도 상당히 조금 저도 내심 조금 당혹하고 내심 조금 머릿속이 엉킬 뻔했었던 것이요.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요. 많이 읽어도 잘 모르고 난이도가 있는 책이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아마겟돈 전쟁? 그게 그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냥, 이거는 깊이 내용을 안 보고 넘어가면 쉽다고 생각하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골치 아픈 거는 이것저것 다 떼버리고 쉬운 것만 취하면은 성경 해석에 보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 이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이게 목에 생선가시처럼 이게 안 내려가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또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조화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거 연구하는 게 성경 공부인 것이요. 그냥 이미 다 정답이 나온 거. 라카난 박사나 다른 신학자들이나 성경 해석자들이 다 이게 해석해 놓은 거. 그런 거 떠먹여 주는 사실들. 그것만 떠먹는 거. 이유식처럼 그렇게 떠먹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난해 구절들과 난해 본문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라카난 박사조차도 100%를 달성 못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스스로 정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인 것이요. 그런 여정을 생략해버리고, 라카난 박사가 다 해놓았으니까 나는 그 발자취만 쫓아가면 뭐 그냥 나는 평균치는 다 먹고 들어가니까 상관없을 것이다. 뭐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진리를 성경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시켜 놨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고, 저도 100%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40장부터는 이제 단락이 완전히 바뀌면서 천년왕국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특히 성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성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성전과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중요한 주제로서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